형님 생각하면 한 번도 후배들을 이렇게 욕하거나 때리지 않은 사람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돼야죠. 잘못했어. 그때 엄하게 했어야 되는데. 형님은 진짜 그런 거 없었어요. 왜냐면 옛날에 분기 막 심할 때인데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러니까 뭐 괴롭히지도 않고 딱히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잘 챙겨주실 것 같고. 그렇지. 희수아 노래 가동하고 들어볼래? 여기서도 노래 자랑 빠질 수 없죠. 노래 녹음 다 했어. 노래를 왜 하신 거예요? 뭐예요? 피처링 김범명 작곡가. 어 되게 좋은데요? 좋은데요? 김범명 목소리 나오지. 아 선배님 너무 많이 하셨어야지.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? 노래 되게 잘하시네. 알쏭달쏭한 표정, 소감이 궁금해지는데요? 저는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노래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요즘에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. 뭘 해도 잘 되는 지금 시기시잖아요. 실패한 거를 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아 다시는 안 해 이러면 안 돼.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.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. 포기해서는 아니에요. 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는 아침. 한가득 챙겨서 나오는 봉원 씨. 조리사 실기시험 보는 날입니다. 찹쌀떡. 찹쌀떡? 네, 시험 잘 보시라고. 아니, 딱 가기 가서 먹으면 되지. 찹쌀떡 어제도 사고 학원에서 하나 사줬는데 안 먹었어. 아. 먹으라고. 이런 거 먹는다고 붓니? 붓는 사람 막 붓고 떨어져. 이런 거 먹고 붓는다면 다 붓지.